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벌써 석 달째의 감소로 5월 기준으론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다며 코로나19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센터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환자가 없죠. 접수도 하고 치료실 가서 치료 준비도 하고 했는데 굳이 저를 쓸 필요가 없죠.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9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며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고용 타격이 다소 완화됐지만 전체 취업자 수는 석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줄어든 만큼 1차 고용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5%포인트 오른 4.5%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를 기록한 실업률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와 여건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긍정적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경제활동 인구가 55만 명 이상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취업자로 잡히는 일시휴직자도 석 달 연속 100만 명을 넘는 등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해 낙관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줄면서 제조업 고용에 타격을 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2차 고용 충격 위험도 여전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